타시죠. 실은 잔디한테 한 가지 제안이, 부탁이 있습니다. 부탁이요? 아르바이트 삼아 시간 날 때마다 이분을 보러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제가요?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끔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, 이분이 누구신데요? 제겐 형님 같은 분입니다. 가족이나 마찬가지고요. 아,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... 이분한테 필요한 건 온기니까요. 잔디양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라고 하면 대답이 될까요? 물론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해야죠. 이 일은 제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도련님이나 회장님은 절대 아시면 안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제 이름은 금잔디고요.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저씨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. 오늘부터 우리 잘해보자고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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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시죠?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.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.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.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.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.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. 이 구절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? 손수건 같은 만남. 아저씨는 어떠셨어요? 저도 아저씨한테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. 그쵸? 그쵸, 아저씨? 그러면 다른 거 읽어드릴게요.